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9월 빠른 복귀를 발표할 우리 가수 황용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제가 뉴스를 못 전해드렸죠. 지금 현재 이진호 고소장 세부 내역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녹취를 따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언론 위원회 녹취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교육부 녹취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진호가 저를 사기꾼으로 몰지만서도 진실이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진호 같은 사이버 래커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확히 잡아서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로 괴롭힘 당하는 연예인이 없어야 됩니다. 자, 황용님, 복귀를 앞두고 마지막 퍼즐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기존 스태프들이 업무를 우리 소속사로 이관했습니다. 이제 복귀가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우리 강퇴되신 분들을 우리 소속사에서 다시 공카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드린 거지, 우리 기존의 스태프들을 괴롭히라고 문을 열어드린 건 아닙니다.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참고 황용님만 바라보고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야, 나는 정말 이진호가 교육부 상대로 주작까지 할줄 몰랐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아니면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물론 교육부 공무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좁히고 좁히고 좁히면요, 이진호와 통화한 담당자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래지만서도 이진호 유튜버 후배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맞장구를 너무 당연하게 쳤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은요,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앞서서 제가 교육부 공무원 몇을 통화했는데요.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교육부에는 비인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땡땡땡 주무관님,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녹화한 거 내일 또 까드리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입니다. 황용 복귀 퍼즐 마무리,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소속사로 업무 이관 완료했습니다. 지난 16일 황용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의 공식 매니저가 황용으로 변경됐습니다. 황용은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기존 카페 매니저에게 가수 황용으로 매니저가 바뀌면서 공식 팬카페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황용의 공식 팬카페가 소속사로 업무가 이전된다는 소식과 함께 화합을 위한 수순으로 기존에 회원 가입을 하지 못한 탈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원 복귀, 공식 팬카페 가입을 다시 할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계에서는 황용의 마지막 복귀 수순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용 팬들도 이제는 화합하는 마음으로 오는 9월 복귀 발표와 함께 오는 10월 황용의 콘서트를 맞이하고 싶다고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저녁 11시 20분경에 황용의 공식 팬카페에 황용의 팬들을 위한 감사의 글이 올라오면서 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댓글과 응원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참, 어제 제가 황용님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큰 쥐를 잡은 것처럼요. 황용님이 어제 저녁 11시 20분에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뭐, 저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이 글은 무엇일까요? 이제 복귀가 정말로 가까웠던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를 반영하듯 황용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파라다이스의 회원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6시 10분 기준으로 42,412명을 넘어섰습니다. 파라다이스 공식 팬카페는 팬카페 42,000명을 넘어서며 미스터트롯 탑4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팬카페가 됐습니다. 특히 리매치 투표는 29일 오후 6시 10분 기준으로 황용은 리매치 투표 1위로 7,864만 3,547표를 차지했으며 임영웅 2위로 1,736만 669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롯스타에서도 29일 오후 6시 10분 기준으로 황용웅이 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롯스타는 황용웅이 363만 6,704표로 1위를, 손태진이 105만 9,170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진호 많이 쫄리지? 네가 날아봤자 내 손바닥이야. 너가 손오공이면 나는 삼장법사다. 그리고 이진호 삼행시 지었게 이 이제까지는 편안히 조회수 올렸지? 구독자도 진 진짜로 한번 쓴맛을 보일 테니까 구독자 쫙쫙 빠지게 해줄게. 호호 좋을 호 이제 좋은 때는 다 가고 그 배짱이 엔터테인먼트 점쟁이가 그랬지? 9월에서 10월 11월 사이에 돈 빠져나간다고. 여기서 돈은요 진짜 돈일 수도 있는데 구독자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진우 유튜버가 이번 일로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9월, 10월, 11월 전에 돈 나갈 구멍이 생기는구나. 돈 나갈 구멍이 생기는구나.